사진 기사. 근데 지금 모델 같은데 모델? 와 이렇게 이쁘게 보내려 한다. 진짜로 부끄럽다고요. 그거 좀 빼도 돼? 하고 있잖아 이미. 안 하고 있어 지금. 어? 스쿠다. 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헐 뭐지? 얼굴이 안 나오는데 폴라로이드 꿈이 이뻐. 여기 위에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허우 귀여운데 이 자식. 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일단 아 사인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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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되게 많네. 일단 D를 찾습니다. 어 너무 귀엽다 이거. Y였어 Y. 패시 뭐가 음이야 음은. 우와 뭐예요 이거. 우와 형 노래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나? 우와 불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잘 나오고 있구만. 안 봐도 잘생긴 성원. 그러지 마세요. 약간 갬성. 뭔지 알지? 뭔지 알죠? 와, 우와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게 했나? 이제 나머지 한 장 이제 갬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볼크로 한 귀여운 모습. 헹구야지 헹구. 스쿠야 스쿠? 응 스쿠야. 어 녹화되고 있다. 스티커 꾸미기. 원더랜드를 좋아할 거야. 재밌구만. 근데 이런 거 잘 안 한다는데. 이런 거 옛날 많이 했는데. 미쳤대. 아, 다 다른 스타일이야 지금. There goes my baby. 어 맞네. 내가 빵 좋아해서 빵 해야지. 빵 좋아해서. 오 귀엽다. 오 이것도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겠다. 김은 3mm 이렇게 좋아서. 여기 이제 W 감성을 좋아하는 거. 오 너무 귀엽고. 베런스. 봐봐. 레어. 레어. 야 이거는 귀여움을 뛰어넘어서 너무 깜찍한데요? 깜찍해? 어. 그래? 좋아. 어 이거 귀엽다. 거의 먹고 싶은 건 그쵸? 이거 왜? 야 너 좀 귀엽다. 그만. 에너지 폴라로이드 사가지고 스티커 하나 사서 사야겠구나.
철조. 저희 그 곰돌이 좀 주무세요. 싫어. 어 약간 떠내 떠나보는 게 아쉬운데. 약간 이게 핑크색이니까 핑크 냄새. Give me that. Give me that. 여기 너무 정성을 쏟아본 하나에. 응. 나도. 어, 나 하나에 뭔가 오르는 느낌이야. 잘한 건데. 처음한 거 저거 굉장히 잘한 거 같아요. 귀엽게 했나? 아니 떠내보는 게 아쉽다 이거는. 그냥 뭐 간직하는 거지. 좋아 하나 완성. 잠만 이거 진짜 먹고 싶게 생겼는데. 아 맛있게 싶게 생겼어. 숙소 앞에 파는 그 편의점에 어, 빵. 빵 그거 같이 생겼어. 딱 우유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초코 하나 먹으면은 끝나지. 딱 배부르게. 어 뭐야 이런 것도 있네. 많아요. 이것도 있어. 아하. 숫자도 많아. 와 나 생일에 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이? 어 02022 이 세 번 들어. 또 내 시그니처 해야지. 하트 곱하기 2016. 어 잠만 이거 보면 좋죠. 곱하기 없잖아. 곱하기. 곱하기 내가 만들어야겠네. X 있잖아. X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감성 아니야? 그 감성 아니야. 깐깐하네. 사랑해 사랑해 공 의자를 합쳐서 곱하게 만드는 거야. 반창고. 어 형 곱하기 있어. 어? 아 있었네. 하나 둘 눈을 너무 대신 쥐야겠다. 몇 장 찍어야 돼? 세 장. 하나, 둘. 이제 딱 좀 꾸미면 돼. 오케이. 시원하게. 아이. 아이. 잘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귀엽게 생일월일과 복귀와 함께. 이쁘게 됐습니다. 오, 잘 꾸몄는데? 자기가 보고. 저는 왜 잘했어? 귀여워. 내가 더 잘할 건 아닌데. 그래. 전 지금 골프도 하고 있네요. 골프 한다고? 폰구 하고 있어. 폰구. 그걸 너 골프 친다고?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I miss you 원더랜드를 향한다. 이거는 원더랜드 근데 신성 여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8개월 동안 이제 공백기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네, 끝! 하나 둘 셋 완벽해. 좋아, 좋아.
셋. 완벽해. 산다. 어? 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어때? 약간 여러 컨셉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좋은 거 맞아? 나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럼 안 해. 너도 밀려. 이미 나도 가만히 앉고 베개 들고 다니는데 다 했어요, 지금 제가. 맞아? 그럼 나는 약간 갱스터 느낌으로 가야 되나? 약간 얘 이렇게? 오케이. 얘 뒤로 해야 머리가 잘 돼. 그러면 그냥 그럼 편하게.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어도 돼? 혹시 모르잖아. 잘 나왔는데? 잘 나왔어. 잘 나왔네. 그럼 이 세 개의 킷. 킷. 나고 있나? 역광이면? 오, 위험한데. 됐어. 이게 바로 빈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빈티지.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기다려봐. 나 너 거 벗겨야지. 아, 내가 벗지 마요. 알았어. 약간 이 컨셉. 약간 귀염귀염하고 약간 파스텔 톤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제가 좋아해가지고 하나하나에 귀여움을 담았어요. 스티커 하나하나가 귀엽고 약간 요거는 뭔가 멋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 빗질해주고 이런 장난꾸러기 같은 거 있어요. 요거는 약간 먹는 거 상상하는 느낌.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 먹는 상상. 그런 행복한 상상이고 요거는 그냥 햇빛 가리는 거였는데 약간 근데 이것도 딸기가 먹고 싶었어. 딸기 기호도 먹고 싶었고 빵도 먹고 싶었고 근데 결론은 그냥 먹고 싶은 거 했습니다. 당황. 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상남자 느낌이야. I love you. I love you.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줄여서 하잖아. 이렇게 I L Y 이렇게 I love you. 이거 준수 안 되겠구만. 어, 조용히 하시게. 그래요. 어, 이거 귀엽다. 예, 그런 거 좀 잘 써가지고 그만할게요. 어, 내거 봐봐요. 이런 느낌. 너 잘났다. 어? 나 지금 잘 나와? 오늘 화장이 많이 빨간 모자를 눌렀어. 화장이 많이 진하군요. 세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제 자, bad guy, 나쁜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뭔가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조금 귀여운 포즈를 짓고 이렇게 원더랜드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써드렸고 마지막에는 제가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자는 포즈를 취하고 원더랜드를 생각하며 자는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아주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이시면은 쇼케이스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하루 파이팅 해가지고 좋은 첫 무대들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폴라로이드. 네, 제가 꾸며봤는데 첫 번째 요거. 네, 이제 요거는 TW 제 이니셜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원더랜드 사랑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줍어하는 이제 제 모습. 그리고 이거는 마음. 원더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한 거고 영어는 영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을 담아서 영을 씁니다. 그렇군요. 다음입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당연하죠. 제가 또 인싸 아니겠습니까? 인싸. 컴싸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I love you를 줄여서 이렇게 이 I love인가? I like you인가? 여튼 되게 평생 내 거. 좋아하는 딸기여서 딸기를 제가 넣었고 노트. 이건 그냥 제가 귀여워서 이거 보면서 잠자리 잘 되라고 이렇게 별 모양까지. 자, 세 번째. 보고 싶어 원더랜드라고 적고 약간 이건 상남자 스타일로 그냥 아무 이런 느낌표나 하트 없이 약간 그런
너를 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원더랜드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이 귀여운 모습을 한 스티커를 붙여봤고, 베개. 베개는 뭐 좋습니다. 세 개 이렇게 폴라로이드를 꾸며보았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이제 태켄 씨가 이제 열심히 꾸미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태켄이 열심히 꾸미는데 이제 태켄이가 이제 하고 이제 이거를 그냥 막 붙이네요? 사인도 안 하고? 사인해야 되는데? 메시지도 쓰고 사인도 해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태켄 타임. 항상 여기 켜져 있어요? 네. 켜져 있구나. 항상 밥부터 챙겨 먹어요. 아유, 비밀이에요. 아직 공개 안 했어. 공개 안 됐구나. 그렇구나. 나도 꾸미는 걸 잘 못해가지고. 평소에 잘 꾸미고 다니시잖아요, 성환 씨. 그쵸. 저 형 메스터죠, 메스터. 메스터. 아, 저 한 번만 좀. 꾸미는 건 기본 아닌가요? 야, 지금 차 들어가야 돼. 알수 있어? 여러 사람 역광일 텐데. 그럼 반대로 할까요? 응, 반대로 할게. 자, 그렇게 나. 감사합니다, 준서쌤. 아유, 이쁘게 나온다. 아, 그러네. 확실히 다르네. 아, 카메라맨이야. 어? 카메라로 이직해야겠어. 아, 안돼. 그걸 아까워 안돼. 아하, 셀프캠만 찍어야지. 셀프. 그런 방법이. 아니, 네이프에 이거 많잖아요. 까져 있는 거 쓰는 거야. 오케이. TH를 한번 해야겠구나. TH728 해야지. 728 해요? TH728 있어요? 여기 숫자 많아. 얘 시그니처. 정태현 시그니처. 7월 28일생. 까먹을 수가 없다. 이거 없어. 와, 나 생일에 2 진짜 많이 들어가네. 02022 이 세 번 들어가. 복귀와 함께 이쁘게. 오케이. 아, 저희가 이사를 하고서 룸메를 또 새로 정했잖아요. 네. 저희 승환 씨가 저희 룸메입니다. 준서 씨는 옆방이죠? 옆옆방. 옆옆방. 제가 도현이랑 쓰고 있고, 용화 형 독방. 용화 형 독방 혼자 쓰시고. 내가 또 용화 형 사진 찍어서 가야 돼. 자. 이거는 이제 원더랜드가 항상 밥부터 맛있게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고, 이거는 항상 좋은 꿈을 꾸라는 얘기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신나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왜요? 난 다 했어. 저기서 나오는 거 보고 와. 너 용화한 거 같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사진 잘 찍은 것 같아. 어디 앉아야 되나요?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아. 핸드폰 꾸미는 거야 지금? 핸드폰 폴라로이드 꾸미는 거야. 쟤 지금 핸드폰 꾸미는데? 야, 네 핸드폰 왜 꾸미냐고. 근데 나 사진 진짜 잘 찍은 것 같아. 이거 봐봐. 뭔가 느낌이 용화 형이 잘 나왔네. 알겠어. 칭찬. 용화 형 되게 오늘 약간 꽃가루 눈에 묻혔네. 오늘 색조가 오늘 미안한데? 갈수록 굉장히 진해지고 있어요. 일단 제가 22살이니까 22를 붙여보겠어요. 벌써 22? 진짜 벌써 22이야 무슨? 나 18이었다. 나도 20인데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나 18 붙이면 되나? 18? 형 28 붙여보래. 아, 38. 오호. 컴다운. 뭔가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난 이런 거. 아우, 파랗게 나게 나베. 좀 막 그런 거 보여줄 수 없어? 파랗게 나게. 그냥 레퍼토리 안 보여줄 수 없어요. 네네네네네 속에 내가 남자. 일단 이렇게 꾸며놓지 뭐. 파랗게 나게. 왜 요거보다 요걸 더 예쁘게 꾸며? 아, 요거 형 이거 진짜 열심히 했어. 아니, 얘 봐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붙여놨어.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더랜드 항상 맛있게 드시라고. 근데 얘 뭐 맛있어 보이더라고. 사실 나도 먹고 싶은 거 다 붙여놨나. 딸기 엄청 붙여놨어. 이거 어때? 이거.
이런 감성 어때?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는 그때 감성이 그 옛날 감성 알지? 어, 옛날 그 나는 강렬 옛날... 눈물을 흘린다. 저는 약간 용화 형이 항상 느끼는데 용화 형이 약간 항상 그 99년대 감성이 아,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죠? 20세기 20세기 감성? 버디버디 감성? 아닌가? 나 버디버디는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어 잠만 나 어떻게 그러면 나 뜰 게 너무 많은데 나오지, 이렇게. 아 그러네 아, 그냥 베개처럼 보여. 잘 나온 것 같은데 잘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 다리가 이 네, 지금 다리 보이죠? 여기 여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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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 다리입니다. 준서가 찍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 다리의 침범은 가능하다는 거죠. 김준서가 찍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오토바이 김준서 다리 배짱 없는 준서 다리 사진 네, 약간 다리를 찍었는데 옆에 용화 형이 나오는 거 네, 커스텀 할까? 약간 나보다 다리가 크게 나오긴 했어. 아, 왜 이렇게 예쁜 사진 너가 다 가지고 있어? 예쁜 스티커죠 형. 사진이 아니고 이것도 많아요. 여기 많아요. 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다 가져 다 가져 싸우지 마. 아니 스티커 많은데 왜 이렇게 귀여워. 난 진짜 못 꾸민다. 안녕.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티커에 기승전결을 넣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스티커 횡령 스티커 횡령. 왜 예쁜? 아 근데 생각보다 예쁜데? 아 뭔가 오늘 고구마 맛 오빠가 먹고 고구... 와 스티커 엄청 많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게 살아갑시다. 큰일 났다. 잠깐만 잠깐만 나 기다려. 용화 형 냅두고 우리 먼저. 아 용화 형 냅두고. 아 기다려. 형이 그럼 다 치워요 알아서. 안 돼 기다려. 나 갈 준비 끝. 됐다. 나도 끝. 용화 형 다리 있습니다. 스티커 다 모았어. 안녕. 자, 저희 지금 이제 쇼케이스 하러 갑니다. 안녕. 점프 뛸까요 우리? 네, 이거 너무 옛날인가? 점프 할래? 하나. 이제 아 잠깐. 아, 근데 아, 우리 네 명이 다시 점프 뛰어야 돼요. 우리 또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맨날 너무 많이 까먹었어. 하나, 둘, 셋. 흩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